시트 가습기 만들기.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추운 겨울날 물이 얼어 고드름이 되었네요. 주전자에서 물이 끓어 김이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물은 흐르는 액체이거나 단단한 고체의 얼음,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도 존재해요. 또한 상태가 변하여 부피가 커지거나 줄어들게 되어도 그 무게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러한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가습기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생활 속에서 또 다른 물의 상태 변화를 잘 찾아보아요. 안녕!